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버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접근 통제 방법 중에서 시험에 출제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몇 가지 키워드를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커버로서는 인정 프로토콜의 한 종류입니다. 커버로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저성 입구를 지키는 머리가 세 개 달린 짐승의 이름입니다. 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 개를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그 다음에 중요한 인증 서버, 클라이언트, 즉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인증 서버, 인증 서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요. Authentication Serv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서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인증 티켓을 받아서 이렇게 다 접속하는 거죠. 다수의 서버가 있는 경우 계속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커버로서입니다. 커버로서 중요합니다. 대칭키 암호기법입니다. 대칭키, 그 다음에 티켓 기반의 티켓 기반 인증 프로토콜입니다. 티켓을 받아가지고 그 티켓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근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커버로서가 왜 필요하냐면 다수의 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즉 다수의 사용자와 클라이언트, 다수의 서버가 있는 경우, 이런 다대다 연결 구조인 경우는 서버별 사용자별 권한을 할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죠. 따라서 제3의 인증 서버를 하나 둔 다음에 인증 서버 AS라고 합니다. 인증 서버를 구축하고 그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인가된 사용자한테는 티켓을 주게 됩니다. 티켓을 발급받아가지고 다수의 서버에 접근하도록 하자. 이러면 유연성과 확장성이 굉장히 제공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그 인증 서버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연관된 모든 서버 접속이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발행된 티켓이 인증 서버로부터 발행된 티켓이 클라이언트에 보관되죠? 그렇기 때문에 탈취에 대한 문제가 됐습니다. 조금 보완돼서 나온 개념이 세사미라고 있습니다. 세사미. 세사미의 요 E가 유러피언 이란 뜻이거든요. 저 그래서 유럽에서 제안한 시스템입니다. 커버로서의 비밀키 분배의 공개키 암호화 방식,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 유럽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개키 방식이라는 거. 커버로서는 대칭키 방식이라는 거. 세사미는 비대칭키, 즉 공개키 방식이라는 거.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측 공격이나 탈취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셨다 이 말이죠. 커버로서의 구성 요소입니다. 커버로서의 구성 요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인증 서버, 서비스 서버, 서비스를 하는 서버죠. 그 다음에 뭐죠? 클라이언트 세 개입니다. 근데 인증 서버를 조금 더 쪼개면 다른 말로는 KDC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Key Distribution Center, 키 분배 센터. 즉 크게 보면 그러면 키 분배 센터와 서비스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세 개 나눈 겁니다. 근데 키 분배 센터는 또 다른 통칭으로 그냥 인증 서버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 서버, 서비스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로 나눌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서 KDC로 나눌 수 있고 서비스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된다. 됐죠? 근데 KDC는 두 개로 인증 서버와 티켓 허가 서버로 나눌 수 있다. 요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상당히 이제 전문적으로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증 서버는 KDC 즉 키 분배 센터의 인증 서버는 말 그대로 신원 확인을 하는 인증 서버입니다. 신원 확인을 해서 티켓 그랜팅 티켓이라고 하는 TGT를 발행해 줍니다. 사용자에게. 그럼 사용자는 TGT를 가지고 티켓 허가 서버, 사용자가 티켓을 받죠? 받아 가지고 티켓 허가 서버에다가
유저 아이디하고 동시에 제출하게 되면 세션을 할당해 줍니다. 그 세션이 붙어 있는 티켓을 받죠. 그러면 세션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 권한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인증 서버에서는 이 사람이 신분이 정확하다, 인가된 사용자다라는 티켓을 주는 거고, 그 티켓과 유저 아이디를 제출하게 되면은 티켓 허가 서버에서는 일정한 시간의 세션을 할당해 주는 그 SGT라고 하는 세션 그랜팅 티켓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 줍니다. 이해하셨죠? 그 세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서버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할당받게 되겠죠. 그러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AS 즉 인증 서버에다가 TGT를 요청하죠. 티켓을 요청합니다. TGT, 티켓 그랜팅 티켓을 요청하면 그걸 받겠죠. 받아가지고 세 번째 여기다가 이제 그 유저 아이디, 여기 보면 유저 아이디를 같이 함께 TGT하고 TGT 유저 아이디를 같이 제출하면 여기 쓰는 TGS에서 티켓 허가 서버에서는 여기다가 표현 안 돼 있지만 SGT 즉 세션과 물려 있는 그랜팅 티켓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한 서버, 여기는 서버가 한 개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서버가 다양하게 있겠죠. 그 다양한 서버에 접속해서 연관된 서버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구조가 커버러스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신데 별로 어려움은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